저 이거 너무 좋아해요. 아마 여러분들도 다들 좋아하실 것 같은 바로 이곳 부스로 옮겨와 봤습니다. 안녕하세요. 네, 안녕하세요. 여기 뭐가 있는지 좀 알려주시겠어요? 예, 여기는 한국거래소가 운영하는 KRX 금시장입니다. 네, 금 거래하는 예, 곳이죠. 예. 소개도 같이 부탁드릴게요. 예, 저희 금시 KRX 금시장은 아직 그 설립된 지는 그 4년밖에 되지 않았습니다. 네. 그렇지만 국내에서 가장 그 저렴한 가격으로 한국 조폐공사가 인증하는 순도 99.9%의 금을 안전하게 네, 거래할 수 있는 그런 곳입니다. 아, 그렇군요. 그리고 이곳의 가장 큰 장점이라고 하면 바로? 예, 각종 세금 면제 혜택인데요. 세금이 면제돼요? 예. 그 사고 파실 때 그 양도 차익에 대해서 세금을 부과하지 않습니다. 네. 그리고 그 수입할 때도 KRX 금시장을 통해서 수입을 하시면 관세 3%도 면제가 됩니다. 그래서 금을 실제로 인출만 하지 않고 이 계좌 내에서 사고 파실 때는 아무런 세금이 붙지가 않습니다. 아, 그렇군요. 네. 제가 금을 구매하고 싶어요. 네. 뭐 아직은 돈은 없지만 네. 그러면 일단 어떻게 거래를 구매를 하면 될까요? 예, 그 가까운 증권사 지점에 네, 가셔가지고요. 그 금거래 계좌를 개설하시고 주식처럼 HTS나 스마트폰 또는 전화주문으로 간편하게 거래하시면 됩니다. 주식처럼 편하게 금을 구매할 수가 있는 거군요. 예, 그 우리 시장은 유동성 공급자 제도가 있어가지고 항상 매수 매도의 그 잔량이 풍부하게 있기 때문에 어느 때나 그 국제 시세에 근접한 가격으로 그 가장 저렴하게 금을 사실 수가 있습니다. 아, 그렇군요. 그 요즘에 네, 금 얼마 정도 하나요? 금이 요즘 그 시세가 좀 많이 떨어져가지고 네, 그 최저 수준인데요. 한 4만 5천 원에서 6천 원 사이 정도가 있습니다. 1g당 그렇습니다. 그럼 한 100g이면 얼마나 좀 한 손가락 정도 예, 되나요? 100g이면은 보통 한 명암 크기 정도 됩니다. 네. 두께는 명암보다는 좀 굵고요. 그게 그러면 한 얼마 400... 예, 450만 원에서 60만 원 정도 합니다. 그렇군요. 그거 인출해가지고 선물로도 아마 많이 주실 것 같아요. 그죠? 예, 그 부인을 사랑하시는 남편분들이 그런가요? 그 100g 금을 사셔가지고 부인에게 선물들을 하고 계십니다. 아, 금 딱 주면서 가방 하나 사 이러면서 하나씩 선물로. 그러면 사랑받는 남편이 되겠죠. 대단합니다. 남편분들 네, 참고하라고 말씀드리면 좀 싫어할 것 같지만 그런 일도 있다고 합니다, 여러분. 예. 마지막으로 이곳의 장점, 자랑거리 하나 말씀해 주시고 마치도록 해보겠습니다. 자랑거리라기보다는 그 우리나라 금시장의 그 활성화와 또 그 음성거래를 양성화시키다는 취지로 그 설립된 그 시장이기 때문에 어떤 사익을 추구하거나 그런 시장이 아니고 그 국민의 그 건전한 금거래를 위해서 네, 그 개설된 시장이니까 믿고 거래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. 게다가 주식거래처럼 편리하게 할 수 있다는 장점까지 네, 가지고 있는 곳이었습니다. 예. 지금까지 어디였죠? 한국거래소 금시장이었습니다. KRX 금시장. 네. 금에 관심 있는 분들 이곳으로 와주시면 되겠습니다.